전형적인 교육용 소트 중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버블 소트의 이름을 장려한 사람이 제출한 증거자료입니다. 거품이 올라오는 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의 알고리즘 5분만의 이야기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버블 소트입니다. 설명할 거 있나요? 바로 갈게요. 렛츠고! 버블 소트는 일단 정렬 알고리즘 중에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전형적인 교육용 소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정렬 방식은 두 숫자를 계속 비교해가면서 큰 숫자를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정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렬되는 모습이 마치 거품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같아 버블 소트라고 불리는데요. 바로 확인해보시죠. 이게 바로 버블 소트의 이름을 장명한 사람이 제출한 증거자료입니다. 거품이 올라오는 것 같나요? 거품이네요. 코드 분석을 해볼게요. 이 코드는 C 언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동작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루프 두 개와 조건문 하나, 그리고 수압 함수 혹은 수압 하나. 첫 번째 라인부터 쓱 볼게요. 첫 번째 루프는 어레이 전체 범위를 잡고 루프를 돌리는 부분이에요. 눈여겨볼 점은 전체 어레이의 마이너스 1, n-1까지 범위를 잡고 루프를 돌리는 것입니다. 아니, 범위를 잡으려면 다 잡아야지 왜 맨 끝에 하나를 냅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버블소트의 동작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 5, 2, 7이라는 숫자를 정렬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라인 보시면 버블소트는 두 개의 엘리멘트를 잡고 크기를 비교하는 라인이 있는데, 프로그램은 처음에 얘네 둘을 잡고 비교를 하겠죠. 둘이 비교를 하고 수압이 이루어져요. 수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가 이루어졌어요. 비교해야 될 숫자는 총 4개가 있는데 두 개씩 잡아서 비교를 하니까 n-1 범위를 잡아도 비교해야 될 엘리멘트는 다 비교가 됐죠. 그래서 아우트루프에서 n-1까지 전체 범위를 잡아도 안전합니다. 첫 번째 아우터루프가 전체 범위를 잡아줬다면 두 번째 이너루프는 실제로 바쁘게 움직이면서 실제로 정렬을 하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두 번째 루프의 범위가 n-i-1이라는 건데요. 버블소트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라인입니다. 이전 예제에서 보시면 첫 번째 아우터루프가 한번 완전히 돌면은 어레이에서 가장 큰 데이터는 맨 오른쪽 자리에 가게 돼요. 최종 위치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아우터루프가 한번 돌아서 한 개의 자리가 확정이 됐다면은 그 확정된 애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루프 컨디션에 n-i, 여기 i는 여태까지 위치가 확정된 애들의 개수예요. 그래서 두 번째 루프는 n-i-1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문은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할 때 왼쪽 숫자가 더 큰지 확인해요. 그래서 더 크다면은 조건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건문에 들어오게 되면은 왼쪽 엘리멘트가 더 크다고 판별을 하고 오른쪽 엘리멘트와 위치를 바꾸는 라인입니다. 근데 얘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이너루프가 한번 돌 때마다 큰 숫자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우터루프가 돌 때마다 제일 큰 숫자 하나가 맨 오른쪽 최종 위치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버블소트 예시를 보시면은 맨 오른쪽부터 큰 숫자가 하나씩 자기 자리를 확정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탐색 범위는 각각 루프가 다음과 같고요. 시간 복잡도를 보시면 제일 안 좋을 때 비고 N, 스퀘어 평균도 똑같습니다. 베스트는 비고 N이고요. 이미 정렬되어 있을 때 그거를 버블소트로 정렬을 하려고 하면 면은 수압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은 시간 복잡도가 n이 나옵니다. 뭐 전형적인 행복회로 가동 수치죠. n 오 빨라요. 네, 마지막으로 버블소트의 시뮬레이션 몇 단계만 해보겠습니다. 엘리멘트 6개를 버블소트로 정렬을 해야 돼요. 6개의 엘리멘트가 있으니 n은 6이겠죠? 첫 번째 루프에서 범위를 잡아요. n-1까지 범위를 잡는데 0부터 4번 인덱스까지 5개 엘리멘트에 대한 범위를 잡습니다. 이는 n-1이죠. j는 n-i-1까지, 즉 첫 번째 아이터레이션에서는 6-0-1까지 0, 1, 2, 3, 4 다섯 번 돕니다. 아우터루프와 이너루프의 범위를 잡았어요. 이제 비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첫 번째 비교가 이루어지죠. 7이 큰지 10이 큰지 확인해요. 10이 더 크니 컨디션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수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비교를 하면은 10은 2보다 크니 수압이 이루어지겠죠. 수압 다음 비교로 넘어갑니다. 10과 9를 비교하게 되는데 10이 9보다 크니 수압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10과 4를 비교하는데 10이 더 크니 수압이 이루어지게 돼요. 네, 마지막으로 10과 6을 비교합니다. 10이 6보다 더 크기 때문에 수압이 이루어나죠. 아우터루프의 한 번 아이터레이션이 끝났어요. 보시면은 최종 위치 제일 큰 10의 최종 위치가 확정됩니다. 이제 다음 i가 하나 늘어나게 됩니다. i가 늘어났으니 이너루프의 범위가 한 칸 좁아졌어요. 이제 10은 위치가 확정됐으니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루프 범위가 같고 두 번째 루프는 범위가 i가 줄 때마다 바뀌니까 n-i-1 하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서치는 0부터 3번까지 4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뭐 빠르게 다음 아이터레이션까지 진행해볼게요. 근데 두 숫자를 비교하게 되죠. 그 7이 더 크니 스왑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7과 9를 비교하게 되고 7이 더 작으니 스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9와 4를 비교하게 되고 9가 더 크니 스왑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음 비교를 하면은 네, 마지막 비교가 남았습니다. 9와 6을 비교하고 9가 더 크니 스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9의 최종 위치는 확정이 되었고요. 이제 i가 하나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이널루프의 범위는 하나 줄어들게 되고 이제 이 세 개만 비교하면은 다음 제일 큰 숫자를 확정 지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돼서 2, 4, 6, 7, 9, 10을 버블소트로 한번 정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건이의 버블소트 5분 만에 이야기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영상 부지런히 올릴 테니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필수 아시죠? 감사합니다. 건이였습니다.